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시술은 보톡스와 슈링크 두 가지입니다. 노화의 주축이 되는 두 가지는 피부의 주름과 처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보톡스와 슈링크는 이 두 가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한번 피부에 생긴 주름이나 처짐은 비수술적인 시술로는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기기 시작할 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30대 초반에서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할 때 보톡스를 같이 시행하시고 슈링크도 병행한다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